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권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한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내지 시의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김정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52살,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유능한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의 구설수가 빚어졌습니다. 이 구설수는 바로 성추행 문제입니다.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여성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부당한 스킨십을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14일 각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 보도가 되기를 2017년도 10월에 김정우 의원은 한 여성, 당시 37살 된 여성과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부당한 스킨십을 하다 여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곧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5차례 사과를 했고 이 여성은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4월 15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를 하면서 재차 보도를 냈습니다. 김정우 의원이 4월 12일 동작경찰서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로부터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출석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 4월 12일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당 의원의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만일 야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경찰에 출석할 경우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그렇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또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등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대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단은 바로 영화관에서 부당한 스킨십, 이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2017년도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당시 37살, 함께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던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당한 스킨십이 있었을 때 핀잔을 줬고, 그때 용서를 빌었고, 또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후에, 1년 이후에 고소를 했고, 이 사건은 지금 동작경찰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최근에 말썽을 빚고 있는 미투 사건으로 번질까요? 아니면 이 여성의 무리한 요구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우 의원은 이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성추행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모르는 여성과 같이 영화관에 갔는지, 영화관에 간 시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왜 컴컴한 영화관에서 여성의 신체를 그렇게 손을 댔는 것인지, 그런 점도 상당히 공인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김정우 의원, 정말 자신의
아주 자신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삶과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정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피소를 당한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의 프리미엄으로 비공개 수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것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할 만큼 굉장히 세밀하게 취재를 했다는 것, 다른 언론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깜깜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서도 이 상황을 비밀로 했겠죠. 왜 비밀로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여당, 민주당의 프리미엄입니까? 최근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또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 그리고 부유층, 그리고 재벌, 또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갑질 상태에서 비공개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경찰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또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의 움직임은, 동정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산시의원 사선을 했다고 합니다. 63살 김모 의원은 바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번졌습니다. 사선 의원이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있는 그런 의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할 만하다. 여성으로서 군산시 여기에서 사선이나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인지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시의원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시의원은 정말 진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전문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학사학위를 이용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사람이 석사학위까지 받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처절하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졸업증명서, 이것을 만들어서 신분 세탁, 학력 세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시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민주당 지역 위원장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여러 눈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공천을 했는 것인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석사학위까지 받아서 학력 세탁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모 의원이라는 분은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이 문제로 기소가 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형도 함께 병행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되고,
또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자기 정말 명목상의 학력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거기서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학력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초등학교 졸업한 것밖에 없으면 금종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학력을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금종고시, 고등학교 졸업 금종고시 이 시험을 합격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사위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예살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금정고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성 시의원의 진로가 자신의 마음가짐이 또 결정 상태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영의 몸은 되진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되면 확정되면 시의원 직위도 잃을 것이고 또 인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또는 사회에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인생 그대로 삽시다. 그리고 자기 학력이 낮으면 학력이 낮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해서 성추행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비공개 소환당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것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바로 수정하고 또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